사실 무릎이 아픈 분들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학창시절부터도 이렇게 뭐 구두를 신거나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무릎이 아팠던 것 같은데 이 치료 시기를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좀 치료 시기가 언제가 좋다라고 보시나요? 관절염의 치료 시기는 이제 최근에는 젊은 분들에서도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무리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도 관절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시기는 뭐 꼭 나이만을 고려하시는 게 아니라 네. 확실한 관절염의 증상이 보이고 진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그림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과 증상에 대한 그림인데요. 여기서 이제 치료의 목적은 어쨌든 이미 발생한 관절염을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은 거의 정상까지 떨어지도록 하여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해드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 치료 시작 시기는 나이보다는 뭐 확실한 증상이 좀 보인다든지 뭐 관절에 삼출 증상이나 뭐 부종이 보인다든지 이럴 때는 빨리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하면은 그때가 적절한 시기일까요? 아니면 조금 늦은 걸까요? 관절염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관절염 뭐 치료를 권하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어느 정도 증상이 생긴 다음에 치료를 시작할 수도 뭐 너무 늦지는 않으니까 미리 내가 뭐 나이만 많다라든지 뭐 정말 미세한 통증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했을 때 내원까지는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설마 내 나이에 관절염이 왔겠어? 라는 생각으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무릎이 워낙 건강했기 때문에 나이가 먹었지만 무릎에 이상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방치하고 계셨다가 늦게 오는 경우는 많이 있어서요. 네. 내 몸을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뭐 어떤 동작에 무릎에 무리가 가는 동작에서 확실하게 증상이 오신다면 빨리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환자분들이 내 무릎은 건강할 거야 이렇게 믿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적으로 조금 재생을 해서 원활해질 거야라고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의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정형외과를 방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뼈에 이상이 있다, 뭐 관절에 이상이 있다 이런 것들 다 수술해야 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 주위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가면 분명히 선생님이 수술을 권유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수술을 많이 해야 되나요? 실제로 관절염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있다 보면은 관절염으로 고생해서 내원하는 환자분들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간헐적이고 경미한 증상이 있다거나 초기 퇴행성 관절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만으로도 문제없게 오랫동안 잘 쓰고 계시긴 하고요. 중증도 이상의 관절염 환자에서도 증상이 심하지 않다거나 진행이 너무 빠른 진행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권해드리게 되고요. 이 비수술적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관리를 해서 이 증상이 다시 발생한다거나 진행이 너무 빨리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좀 걱정하셨던 분들에게는 무릎 퇴행성 이 치료는 비수술적인 것으로 뭐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면은 진행 단계에 따라서도 치료법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각각 진행 단계에 따라서 어떤 치료법들을 시행을 하시나요? 관절염의 치료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절염의 진행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환자분들의 증상이나 환자분들의 나이 그리고 엑스레이, MRI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고 치료법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관절염이 초기에서 말기로 갈수록 더욱더 침습적인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 한 가지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픈 정도와 기간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서 실제로 내 생활에 지장을 받는 정도 네. 환자분의 나이와 뭐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 방법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제일 적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환자분의 뭐 나이부터 시작해서 뭐 발병을 한 기간이라든가 지금 통증의 정도라든가 너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좀 봐야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치료 단계에서 보니까 약물적인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비약물적인 치료부터 시작이 되던데 비약물적인 치료는 어떤 것들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약물적인 치료라고 하는 것은 관절염 초기의 경우 관절염의 증상도 심하지 않고 진행이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고 판단 우려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관절염의 진행이 되지 않고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통해 유지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환자분들이 통증이 있어서 내원하신 분들이 검사를 해보면 연골에 손상된 위치라든지 동반된 연골판의 손상이라든지 또 인대의 손상 등이 다 환자분마다 다르고요. 이런 이제 관절의 상태에 따라서 사실 이제 제한해야 되는 동작이라든지 운동법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무릎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이나 관절 관리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자신이 자신의 관절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증상 및 관절염의 진행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편적인 관절염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활동량을 조절한다든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체중 감량으로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찜질이나 보조기, 등산 스티커 같은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또 충격을 아무래도 줄이기 위해서는 발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에 큰 불편을 일으키지 않는 충격을 흡수해 주는 적절한 신발을 신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구두 같은 것보다는 좀 푹신하고 발을 편하게 해주는 운동화 같은 걸로 좀 갈아신는 게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딱딱한 구두는 신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발과 무릎 관절에 직접적으로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골판 손상이나 연골 손상, 인대 손상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걷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드럽게 걷는 데에는 운동화나 아치가 있고 푹신한 운동화가 제일 좋으니 이런 신발을 신는 것도 관절염 관리를 위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위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치료인 이제 물리치료가 이제 여기 좀 해당을 할 것 같고 또 그 다음으로 많이들 하시는 내가 주사 맞았잖아 라고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약물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약물치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우선 환자분들이 증상이 생겨서 내원하셨을 때 가장 초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약물 치료는 먹는 약, 우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데요. 이 약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약은 이제 효과가 증상을 경감시키는 목적이 큰 진통제 계열이고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이 진행 정도를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효과는 없는 약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에 추가적으로 추천하게 되는 게 연골 영양제인데요. 연골 영양제는 소염 진통제와는 달리 초기에 증상을 경감시키는 목적보다는 관절염의 진행이 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복용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복용으로도 관절염 진행을 좀 더 막을 수 있고 자신의 관절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먹는 약에 대한 치료 후에 그 먹는 약으로도 부족한 경우에 말씀하신 것 같은 주사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주사 치료는 윤활유 주사, 연골 주사라고 하는 주사입니다.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 무릎 안에 있는 윤활유 성분입니다. 그래서 관절 강내, 즉 관절 안에 이런 윤활유 성분을 뿌려줌으로써 무릎 관절 안에 점성을 보충해주는 효과도 있고 관절 연골의 보호작용 및 윤활 효과를 증가시켜서 연골이 빨리 닳거나 연골이 긁히는 현상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연골 주사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요.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부종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뼈 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부작용도 많고 실제로는 관절염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행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을 때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 관절염을 더욱더 진행을 시킬 수도 있다. 네, 아무래도 스테로이드 주사는 항염증 주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염증 세포를 죽여서 그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과도하게 투여되는 경우 실제로 관절에 남기도 하고 연골 손상이나 오히려 연골 세포나 다른 뼈 세포 이런 반응하는 세포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절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쁜 질환들이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한두 번이야 맞으시는 것이 좋지만 너무 자주 맞으신다거나 너무 과용량을 맞으신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경봉수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을 저에게 전화와 문자로 신청을 해주고 계셔서 저희는 시청자분의 문자로 궁금증 풀어드리고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의 문자 만나볼까요? 네, 1899번님의 문자입니다. 평소 조깅과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40대 남자입니다. 한 달 전부터 좌측 무릎 안쪽에 통증이 있었는데 최근에 부쩍 심해졌습니다. 움직이거나 구부릴 때 무릎 안쪽과 뒤쪽에 통증이 있기는 하지만 못 참을 정도는 아닌데요. 제가 치료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40대 남성분, 지금 치료 필요할까요? 문자 내용만 봐도 이제 환자분들의 걱정이 느껴지기는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타기나 조깅 같은 좋은 활동을 하셨는데 오히려 너무 무리하게 되다 보니 무릎 관절에 문제를 발생시켰을까 봐 이제 걱정되셔서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제가 얘기 드려야 될 거는 치료를 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중요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십니다. 네. 가장 흔한 경우에 아무래도 운동을 많이 하고 나서 뭐 근육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힘줄에 무리가 가서 건초염과 같이 비교적 간단하고 조절이 가능한 질환이 생겼을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한데요. 네. 이게 한 달 이상 지속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릎 안의 연골이나 연골판의 손상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이에 맞춰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연골판과 연골 손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큰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큰일이 발생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손상이 적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된 약물이나 주사 등으로도 완화시키고 진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받아보실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가장 큰 문제는 자그마한 손상이 너무 계속 무리가 될 경우에 이제 큰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던 것을 너무 크게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증상이 저렇게 오래 지속되시는 분이시라면 한번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중단을 하시는 게 좋겠죠? 증상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운동은 쉬어주는 걸 권해드리고요. 네. 아까 내용에서 보면은 사실 제일 걱정은 조깅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어쨌든 충격을 주는 동작 그리고 충격을 주면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때 어쨌든 손상이 됐던 부분이 더 크게 찢어지거나 이제 손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동작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자전거 운동 같은 경우에도 뭐 자세가 안 좋다거나 뭐 오르내리막이 너무 심한데 또는 뭐 고정식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너무 뻑뻑하게 탈 때는 연골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하고요. 네. 그럴 때는 뭐 그렇다고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걸 권한다는 게 아니라 뭐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시는 것으로 이제 변경하셔서 유지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물 치료 등으로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계속해서 무리해서 운동을 지속하고 병원에 가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더 운동을 쉬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시청자님 하루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